광양시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신산업 개발이었습니다. 내시라면 네. 광양이죠. 그렇죠. 네. 와. 엄청 맛있다. 방송이고 나발이고 지금. 나카 리더. 전국 구석구석 자신만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는 진짜 리더를 만나봅니다. 김대희의 막강 리더. 아 대희 씨, 제가 네. 아까 차에서 딱 내리는데 여기 보고 이게 뭔가 했어요. 너무 창고 같지 않아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네. 저도 웬 창고에서 네. 오늘 창고에서 촬영하나 싶었는데 네. 여기가 옛날에는 창고로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답니다. 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시장님,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네. 현장 혹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는 광양역에 물류를 보관했던 창고였습니다. 창고. 예. 예. 광양역 부지에 네. 이제 전라남 도림 미술관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창고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자. 뜯지 않고 그대로 네. 활용하자 해가지고 예술 창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네. 이제 꾸며 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네. 딱 들어온 순간 네. 이 그 몸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예술의 네. 세포들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예술 세포가요? 예, 예. 예술 세포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네. 예술적인 감각이 네.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리더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는 자기소개 시간. 막강 한 컷입니다. 자, 우리 정인아 시장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 궁금하거든요. 네. 네. 공개해 주실까요? 뒤에서 숨겨놨거든요. 네. 내겠습니다. 짠. 짜잔. 뭘 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네. 제가 지금 따고 있는 게 이제 매실입니다. 아, 네, 매실. 광양하면 매실. 그렇죠. 네. 매실하면 광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매실 수확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사진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올해도 매실 네. 농가들이 네. 일손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예. 계셔서 네.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매실 수확 봉사를 가서 네. 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이것도 다 매실차인가요, 혹시? 아, 매실차예요? 네,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매실차인데 네. 이게 지금 향기가 엄청 좋고 매실 건강이 그대로 녹아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있다. 와, 너무 시원하고 네, 네. 너무 맛있어. 지금 향기도 좋죠? 예, 네. 입을 딱 댔는데 뗄 수가 없어. 맛있어서 계속 꿀꺽꿀꺽 넘어가요. 엄청 진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기 귀여운 마스코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매실 마스코트인가요? 잠깐만 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오, 예.
어, 사람 움직이는구나. 저는 그냥 그냥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오, 아는 사람이 있었군요. 매실을 형상화한 마스코트, 메돌이 마스코트입니다. 메돌이. 메돌이. 아, 메돌이. 네. 예. 아, 상당히 안에 네. 아,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활발하시고 예. 네, 끼가 넘치시는 분이네요. 예, 예. 아, 누구신지 좀 공개는 안 되죠? 아. 네. 안 된다고. 예, 예, 예. 귀여운 매실 마스코트 네. 메돌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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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의사소통 바르시고. 안녕. 예. 한 장의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시장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네. 마치 이 시골에서 네. 어, 농사 지으시는 작은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도 오, 있고요. 네네네. 예. 자, 시장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실 텐데. 네. 살살 좀 해 주세요. 아, 살살. 아, 저희가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인화 광양 시장님과의 막강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 리더로 도착한 막간 보세 메시지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름하여 막강한 톡. 네, 오늘도 열일하는 우리 막강 보시 막강 리더 앞으로 메시지를 네. 보내줬거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의지 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광양의 신산업. 폼 미쳤다. 오, 폼 미쳤다. 아세요? 오, 폼 이야, 미쳤다. 우리 막강봇은 정말이지 트렌드에 민감한 로봇입니다. 오. 유행어란 유행어는 다 갖다 써요, 아주. 아니, 기왕 예. 좀 유행어 쓸 거면 예. 제 유행어도 좀 쓰지. 예. 아, 제가 유행어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네. 광양에서 육성하려는 그 신산업이 어떤 분야이길래 막강봇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을까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탄소 중립인데 네.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또 우리 광양시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신산업 개발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수소 산업 네. 이 두 가지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아주 저희들이 온 신경을 지금 쓰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신산업 육성이라는 게 모든 지자체의 꿈인데요. 네. 돈이 없어서 하기 좀 힘들잖아요. 어, 맞아요. 예, 네, 돈이 많이 네네. 들어서. 근데 이 광양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신산업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서 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드는데 네네. 그 전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네. 에, 이제 그건 사실상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산단 조성을 위한 PF를 해서 산단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산단을 조성하든지 네. 이런 전 단계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 규제를 또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규제 해소하는 데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노력들, 또 기업가들 만나서 네. 투자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얘기하는 거. 거기에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투자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광양시네요. 네. 근데 이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하려는 이유, 최종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취업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 광양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제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그 가치 실현을 위한 그 여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네.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네. 시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가 예술 문화 공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말씀하시는 게 왠지 좀 약간 예술가스럽게 네. 차분하시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산업과 함께 더욱 높이 날아오를 광양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며 자, 다음 메시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거는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메시지가 왔어요. 뭔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양. 아, 저는 이거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알 것 예. 같은데요. 우리 저기 네. 저 의주 씨하고 저하고 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럼 네.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복지정책. 아, 역시. 이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역시, 역시. 예, 그런데요,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해서 네, 네. 광양은 좀 어떤지 제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광양도 네. 출산율이 계속 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전국 평균에 비하면 네. 우리가 좀 높은 편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1.11이었는데 네. 네. 작년 말로 네. 1.02로 또 좀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네. 네. 그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핵심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제가 공약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두 분이 복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도 마쳐서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네.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는데 네. 광양시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원책 을 지금 마련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직접적으로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네.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네.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시는 일단 첫 아이를 낳으면 500, 둘째 아이는 1000만 원, 네. 셋째 아이 1500, 넷째 아이 2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네. 좀 높였습니다. 아, 높이셨어요? 거기서도? 높여가지고 첫 아이 출산하면 2천만 원, 네? 둘째 아이는 또 2천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3천만 원을 주겠다. 네, 이걸 제가 공약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뭐 협의가 끝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어린이 보육재단을 만들어서 네.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네. 또 그와 별도로 네, 아이 키움 센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키움 센터는 지금 네. 우리가 13곳인가 되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육아 종합 지원 센터도 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산후조리원 네.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네.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아이를 낳게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뭐 이 정도면 정말 그 요트도 뭐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든든하게 지켜주는 광양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막강보세 마지막 메시지 네. 뭘지 확인해 볼까요? 광양으로 이행시를 지어서 보냈어요. 아, 이행시를 보냈어요? 예, 정말 힙하지 않나요? 오. 예, 한번 볼게요. 네. 시장님, 운 좀 띄워주세요. 광. 광양에서 양 양껏 놀자. 오, 야, 막강보시 오 센스가 예. 살아있네. 괜찮네. 예. 예, 예, 기계라 그런가?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시장님의 또 예. 이행시 또 실력을 또 안 볼 수 없죠. 예. 제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양 이행시. 예. 이건 난감한데요. 네, 즉석에서. 네네. 즉석에서 예. 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건 뭐 대본에 없던 거거든요. 예. 네.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식사 오겠습니다. 저 매실 찾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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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시다, 빠르시다. 야, 좋습니다. 자, 제가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광. 광활한 초원에서 네. 양. 양들이 배불리 풀을 뜯어먹는 광양. 문화 공간이라 그런지 예. 아, 정말 상당히 좀 시적이셨어요. 네. 양들이 풀 네네. 뜯어먹는 광양. 배불리. 그럼, 배불리. 예. 배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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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을 뜯어먹는 네. 광양. 자, 그러면 또 이 타이밍에서 대한민국 최고 개그맨 김대희 씨의 이행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 광박이다. 양. 양박이네. 양박이네.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최고죠. 예, 아, 예. 최고의 개그맨 김대희 씨의 이행시였습니다. 예. 시장님, 아유, 뭐라네. 네. 네, 시장님, 광양에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우리 전남에서 가장 높은 백운산. 백운산. 명산 중에 명산이죠. 네. 백운산이 만들어낸 4대 계곡이 있고, 네. 네. 거기 가면 더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를 정도로 네. 시원한 계곡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섬진강이 있고요. 아, 섬진강. 네. 네. 먹을거리로 본다면 섬진강에서는 제첩이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광양불고기,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천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닭숯불구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닭숯불구이. 네. 참숯에다가 예. 닭을 구워 먹는 거. 와, 말만 들어도 아시겠다. 기가 막히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기정떡. 기정떡. 예, 기정떡. 예. 그다음에 이제 야간 경관이 또 너무 뛰어납니다. 네네네. 우리 구봉산에 올라가거나 네. 시내를 주행하면서 여천석 학단지를 보면 네. 조명이 네. 정말 엄청납니다. 네. 그 그냥 경관 조명이 아니고 네. 공단에서 이게 불을 켜고 조업할 때 나오는 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것도 볼거리가 될 네. 거고요. 네. 즐길거리 네.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야. 예. 아니, 우리 저 방송을 보시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광양 와서 밥 먹자. 먹자. 참 먹자. 예. 참 먹자. 광양의 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네, 네. 궁금하네요.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하면서 네. 7가지 실천 과제를 밝혔는데 그중 첫째가 신산업과 관광이었습니다. 네네. 이 관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광양을 3개 근역으로 나눠가지고 백운산을 포함한 광양 읍권과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중마동권 그리고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섬진강권 네. 이렇게 3개의 근역을 나눠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관광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많은 분들이 광양에 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네. 그런 관광 매력물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시장님이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또 느낌이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시장님 화를 내시는 네. 편이에요? 아니요. 아, 정말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예. 화를 안 낸다고 표현하는 거는 네. 그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자, 지금도 물론 멋지고 재밌지만 앞으로 더욱 멋지고 더욱 흥미로워질 광양을 기대하면서요. 자, 많은 기대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아 광양시장님과의 막강한 톡이었습니다. 막강 리드가 준비한 본격 셀프 자랑 코너 막강한 선물. 네. 야, 우리 오늘 시장님은 네. 어떤 막강한 선물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선물인가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짠. 아, 오. 하나 오. 아,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거 뭔가 수박이에요? 귀여워. 짠. 네. 아, 예. 아, 수박도 귀여운데 지금 방금 네. 시장님도 너무 귀여우셨어요. 네, 짠. 짠. 네. 하나는 복수박이고요. 하나는 이게 진한 수박인데 네. 줄무늬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얘는 낯빛이 좀 많이 예. 어둡거든요. 예. 예. 이름이 미니 블랙 수박. 미니 블랙 수박. 수박. 예. 아, 미불수구나. 예, 예. 미불수. 미불수. 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 준비됐어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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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 색깔이 다른데요? 어, 이게 예. 복수박이고, 네. 이게 미니 블랙 수박입니다. 아, 아 요 노란 수박은 처음 봐요. 예. 지금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지금 맛을 봐야죠. 네, 아, 빨리 먹고 싶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왜, 제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레이디 퍼스트 먼저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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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미니 블랙 수박, 이야. 미불수, 미불수. 미불수. 야, 이거 대박이다. 딱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어저께 너무 맛있어.
또 어떤 맛이 느껴지냐면 아주 단 고구마? 맞아요. 맞지? 호박 고구마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색깔도. 그죠? 호박 고구마. 그 호박 고구마 그 호박 고구마. 이번엔 국수바. 이거는 수박 맛이에요. 수박 맛이죠? 수박 맛인데 단 수박. 두 분이 정확하게 맛을 분별하시네요. 수박 맛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네. 먹기에 편하고 그리고 당도는 또 당도대로 엄청나게 높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아니 그리고 보통 크니까 저는 이걸 한 입에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기 편해요. 그렇죠. 좋아요. 예. 네. 와. 아 인정입니다. 이행시 다시 짓겠습니다. 아 너무 아까 너무 그 저기 싸 보이고 없어 보였어요. 제가 예, 다시 해드릴게요. 예. 광. 광양의 특산물. 양. 양껏 먹자. 아 이제 너무 맛있었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광양에 오셔서 광양의 다양한 특산물들 많이 드시고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 오늘 정말 저희와 함께 다양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김대희의 막강 리더라는 코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 동기 중에 김대희라는 이름을 가진 동기가 있었는데 훌륭하신 분이겠네요.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해서 맞습니다.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야, 이 코너 정말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또 광양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집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오늘 광양 시장으로서 광양을 자랑하는데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진짜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두 분이 너무 멋지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깜짝 선물을 이것도 이 막강한 선물 말고 또 깜짝 선물이 있어요. 아까 제 사진도 제가 뒤에서 꺼집어냈는데 뒤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많이 깔고 앉으셨어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짠. 그 뭐 아까 메돌이? 메돌이. 아 메돌이 맞으셨네요. 메돌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저는 너무 멋집니다. 저는 메돌이도 메돌인데 요거를 달랑 달랑. 아 귀여워.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광양시의 무궁화 발전을 저희 막강 리더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리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희의 막강 리더!